보락입니다. 예, 보락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굉장히 충분하게 터지고 있고 방향도 뭐 가파르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3,240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분기에 10억 정도 났는데 2억 났던 게 10억 정도 나면 영업이익률이 5배 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 구조가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LG그룹 회장의 누구예요? 네, 처가죠. 그렇죠. 네. 예. 처가 쪽이기 때문에 그런 그룹에 대한 차원이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치가 있는데 보락이 이제 그 한 1, 2년 전에 제약 쪽에 원료를 하는 공장을 터를 좀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LG그룹에서 뭐 이 어떤 수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추정치죠. 어쨌거나 차트상으로는 전일 장대 양봉 3,3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또 하나 힌트. 오늘 힌트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예, 장대 양봉에서 네. 양봉 장대 양봉에서 약한 이런 그 십자 모양이 나오거나 약한 모양이 나오면 며칠을 좀 이렇게 끌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올라가더라. 그런 게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음봉이 나온 다음에 밑으로 붙으면 또 한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영업이익률이 2억 나왔다가 2분기에 10억이 나왔다는 거 요거 하나만 키워드로 잡으셔도 편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 4,0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고 보수적으로 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절라인은 한 4-5% 정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 섹시한 그런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네.